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시면서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식사 장소를 떠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열매에 관한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둘째는 친구의 사랑 9절에서 17절 셋째는 이유 없는 미움 18절에서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열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농부는 내 아버지이다. 또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세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심어놓으신 포도나무이며 너희 즉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기에 최적화된 나무이며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료, 포도주라고 하는 최고의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포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가 척박하고 메마르고 온도 차이가 큰 이스라엘 땅에서도 매우 품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처럼 모래흙이나 돌밭에서 또는 가뭄이나 뜨거운 햇볕에서도 추운 밤에도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는 전천후 나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포도를 특산물로 생산하는 지역인데 포도원 환경을 보면은 포도나무는 물이 잘 빠지는 모래흙이나 비탈진 돌이 많은 언덕에서 더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물이 배수가 잘 돼야지 만일 질척한 진흙이나 물이 빠지지 않는 낮은 땅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의 기온 차이가 큰 산기슭에서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냉기를 맞으면서 그 당도와 향이 진해지고 알이 굵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운악산 포도가 당도가 높고 실한데 그 이유는 운악산 자락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고 예레미야가 한탄을 했습니다. 예스겔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고 호세아는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악취를 풍기는 야생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가 자신들을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어떤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포도나무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포도나무에 얼기설기 붙어있는 많은 가지들을 그냥 놔두면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잔챙이들이나 또는 제대로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신, 들포도 같은 것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면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하고 달고 향이 깊은 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가차없이 쳐줘야 된다.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영적 가지치기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즉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게 붙어있는, 내게 붙어있는 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뜻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지상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 성도의 모임인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멤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 의와 인과 신, 의와 긍휼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의와 인과 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신 것처럼 역시 똑같이 잘라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멤버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철렁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지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신 것처럼 잘라버리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긍휼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의와 긍휼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맺지 못할까?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긍휼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며 하늘의 거룩한 기쁨이다. 이런 하늘의 열매들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행사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그리고 또 웰빙, 웰라이프를 꿈꾸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잘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좇을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내가 교회 나오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저 웰빙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면 그 말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뭐가 있어요? 만사형통. 아, 만사형통이 된대.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자꾸 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교회에서 하면서 소원성취되는 말은 안 해주니까 뭐야 이거 내가 교회에 왜 나왔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닌데 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헛거야 하고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혹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라 하더라도 작정기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소원성취된데 그래서 소원성취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간다든지 큰 교회에 가야지 복을 받는데 또 목사님을 대접하고 사례비도 잘 드리고 자식이 복을 받는데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간다면 그들은 기독교 무속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복주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교회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잘라버리시겠다. 컷오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본질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고 확실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했을 때 100명이면 아마 거의 100명이 다 싫어할 거예요. 인상을 찡그릴 거예요. 헛소리 그만하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그 영혼이 꽂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건강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온전한 기쁨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놔두고 세상의 것에만 열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인 의와 사랑과 믿음을 맺지 못하는 교인은 하나님이 자르시기 전에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스스로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 나무에서 이 꺾여진 가지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마르지요.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요. 나중에는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바람만 불어도 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적인 탐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자기가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는 더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곁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곁가지들을 다 쳐주고 가지가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매우 탐스럽고 달콤한 포도 송이가 아주 이쁘게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실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시는데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 가지를 친다는 말은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십일조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평생 잘 지키고 그러면은 깨끗해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오직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마귀와 우상 숭배, 세상적인 욕심에서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혼, 거룩한 삶, 거룩한 화평, 거룩한 기쁨, 거룩한 소망, 거룩한 믿음을 가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룩함은 죄와 이기심, 미움과 질투와 정욕과 교만과 악심과 증오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은사이며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구제나 선행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를 오래 해서 도를 닦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마귀의 덫에 걸려서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의 피와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히어로, 우리 영웅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보려고 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차라리 마귀를 쫓아서 술수와 꾀와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술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은 편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여정은 오직 거룩함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즉 예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쫓지 않는다면 맺을 수 없고 결국 거룩한 열매가 없는 인생은 말라 떨어져 나가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대. 다시 말하면 만사형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사형통은 쉽게 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네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만사형통이죠.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이런 말이 회자가 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해줄게. 정말요 예수님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 나는 매우 특별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뭐 때문에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말할 사람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줄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애인에게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그냥 지나가는 여자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원하는 거 해줄게. 절대 안 그렇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너와 내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관계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관계, 이심전심,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래 알았어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에게 죗된 욕망이나 나쁜 생각으로 이거 이거 해주세요 고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노 하실 것입니다. 안 돼. 내가 그걸 너에게 해주면 너는 큰 해를 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할 것이고 그 생각은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이며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소원을 아뢰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받은 것은 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각과 진실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목적이 속되고 탐욕적이고 가식적이고 더럽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잘라버리셔서 우리 가운데 악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같은 것만 열매를 맺게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맺은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우리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십니까? 나쁜 것은 다 잘라버리고 좋은 열매, 주님과 좋은 관계, 거룩한 관계 맺은 것만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져가게 하시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주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또 죄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생각, 거룩한 뜻과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두 제자나 사도들처럼 유명하고 대단한 제자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